데뷔디가 2레벨 8 하기로 했고요. 전번에 시험 쳤던 거 다시 한번더 했는데 맞춘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렇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영혼은 졸리고 배고파요.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오케이, 그래서 그는 떨어집니다. He falls down the hole. 오케이, 뭐뭐 속으로, 뭐뭐 안으로, 뭐뭐 속으로. into 그 구멍 속으로가 into the hole 어떻게 써요? HALL 도 발음은 hole이지만 얘는 복도란 뜻이에요. 복도. 맞습니까? 구멍은 hole이죠. 전번에도 틀렸던 거 이번에도 틀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구멍 속으로 떨어진다가 뭐라고요? He falls into a hole. 됐습니까? Into a hall, into the hall. 상관없고요. 그게 오케이. 그가 말합니다. He says. 전번에 틀렸는데 이번엔 맞았고요. He says. Help me. Help me. 토끼와 호랑이에게. It's a rabbit at the tiger. To the rabbit and the tiger죠. To the rabbit and the tiger. To the rabbit and the tiger. 뭐라고요? To가 누구누구에게, 뭐뭐에게로, 뭐뭐로, 뭐뭇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가 말했는데 누구를 향해서 말했단 말이야? 토끼와 호랑이를 향해서 말했으니까 To the rabbit and the tiger. 뭐라고요? Okay. He says, "Help me to the rabbit and the tiger." Okay. 그러나 그들은 바빠요. But they are busy. But they are busy. 오케이, 여기서 데이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토끼랑 호랑이. 그렇죠. But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But they are busy. 오케이, 그래서 그 멍청한 사슴이 뛰어 내려갑니다. The foolish deer. 펄쩍 뛰는 거잖아. 펄쩍 뛰는 하다시를 하잖아. 오케이. 그러면 점프를 그냥 쓰면 안 되지. jumps down. The foolish deer jumps.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구멍 아래로. The hole. 오케이. 아래로. Down the hole. 오케이. 그니까. 그래서 그 멍청한 사슴이 구멍 아래로 뛰어내려갑니다. The foolish deer jumps. Hole. 뭐? Down the hole. Down the hole. 오케이. 그래서 예빈이가 The fox is sleepy and hungry의 뜻은 그 여우는 졸리고 배고프다. 오케이. Sleepy의 뜻은 졸린다. Hungry의 뜻은 배고프다. 오케이. 그럼 무슨 시죠? 하다시. 얘도 하다시 일 리가 없죠.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여기에 is가 왜 있겠어? 얘가 졸린다가 아니고 졸린이고요. hungry가 배고프다가 아니고 배고픈이라는 하다시가 아니고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어떤 시를 무슨 시 만들어 주려고? 하다시 어떻다라는 하다시 만들어 주려고 필요한 게 뭐다? 비동사다. 그러니까 졸린다가 아니다니깐. 단어 시험 봤구나. 단어 시에 왜 슬리피에다가 졸린다 쓰면 선생님 틀렸다 할 거야. 하다시 아닌데 어떤 시인데? 맞습니까? 오케이. 더 팍스 한번 길어봤자 남자예요? 남자입니까? 확실해요? 여자입니까? 몰라요. 모르죠.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는데 하나죠. 그럴 때 바꿔 쓸수 있는 게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비동사는 am, is,
are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it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예요? It is죠. It is sleepy and hungry. 그 녀석은 sleepy하고 hungry합니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 falls into the hall 문장 살펴볼 차례인데 네. he falls into the hall의 뜻은 그가 구멍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fall의 뜻은 뭐예요? fall 떨어진다. 떨어지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네, 근데 분명히 fall이 떨어지던데 여기 s는 왜 붙어 있어요? 내려간다. 내려간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다시 또 설명할게. fall이 하다시인데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 두가 숨어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he나 she나 it이 무슨 씨를 가질 때 하다 씨를 가질 때는 뭐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두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숨어 있다 does가 숨어 있다 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does 끝에 있는 s가 삐져 나와서 fall이 아니고 falls가 돼야 된다고요. 여기 똑같은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say의 뜻이 뭐예요? 부르다. 오케이. 말하다죠.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he가 말을 하니까 여기다가 또 say가 아니고 says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jumps도 보이는데 the foolish deer 안만 길어봤자 멍청한. 멍청한 사슴인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예요? she예요? it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he나 she나 it이 하다시를 가질 때는 하다시 속에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프에 s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지난번 시험에 점프라고 썼었어요. 이번에는 점프 대신에 아예 더를 썼고요. 하다시가 아예 없고요. the foolish deer the down 해놨잖아. 하다시가 없으면 문장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하다시라고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 점프를 하니까 it jump가 아니고 it jumps고. 오케이. 영어에는 하다시 쓸 때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말에 없는 규칙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익힐 때 아 왜 하다시예요? 또 s 안 써서 틀렸어. s 안 쓰면 틀릴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다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to 아까 몰랐어요. into의 뜻이 뭐예요? into. 으로. 뭐뭐 속으로, 뭐뭐 안으로 이런 뜻이죠. 뭐뭐 안으로. in의 뜻이 뭐뭐 안에란 뜻이고요. to의 뜻이 뭐뭐로니까 이거 합치니까 뭐뭐 안으로가 되는 거예요. 뭐뭐 속으로, 안으로, 구멍 속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영어로 하면 wher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does he fall? He falls into a hole. Okay. 그 다음에 아까 to 몰랐었고 누구누구에게 토끼와 호랑이에게 to the rabbit and the tiger. 그 다음 busy의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꿔줄래니까? 바쁘다. 어떻다 해줄래니까 뭐가 필요해? 비동사,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they are busy. 그리고 they는 누구 대신 왔다? the rabbit and the tiger. 만약에 they가 없었으면 but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를 시험 문제 쓸 뻔했어. they한테 길 가다 they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없어요. 길 가다 they 만날 일이 없을까? 절대 없을까? 오케이. 아까도 얘기했지. The foolish deer는 안만 길어봤자 it이기 때문에 it이 뭔가 하다시를 가질 때는 하다시에 s를 붙여줘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